유틸리티와 래셔널리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도 유틸리티를 많이 다뤘었죠. 이렇게 해서 각 스테이트 우리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때 스타트가 있고 골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골에서 적용되는 것이 플러스 100이고 뭐 플러스 1로 합시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여기에 내가 갈때 도착할 때 받는 보상이고 둘다 보상이죠. 플러스 1을 받거나 마이너스 1을 받거나 어쨌거나 여기에 이 셸의 가치와 이 셸의 가치는 다르죠. 이 셸이 더 여기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파지티브한 리워드에 더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이 셸보다는 이 셸이 더 유틸리티가 높죠. 그죠? 이것보다도 이게 높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쉘들의 유틸리티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인데 똑같은 원리로 유틸리티를 이렇게 지금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오브 A가 유틸리티 오브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이와 같은 기호, 그죠? 기호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의 합계, 그래, 각 쉘의 유틸리티의 합계는 이와 같이 sum over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S1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확률이 P1이고 S2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확률이 P2이고 어쨌거나 P1부터 PN까지 합치면 1이 되죠. 그죠? 그것을 이제 가중평균한 것이 유틸리티의 어떤 총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axioms of rationality, 합리성의 어떤 뭐 검언,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면은 ordera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냥 A가 B보다 유틸리티가 크고 거기다가 합집합이죠. B가 A보다 크다. 그죠? 또 합집합은 A와 B가 같다.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호 자체가 두 번째 기호는 굳이 이 합집합 기호가 아니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뭐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기라고 transitivity라고 하는 것은 A가 B보다 크고 유틸리티가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은 교집합은 A가 C보다 크다는 거고 continuity는 계속성이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모든 확률에 대해서 A일 확률이 P이고 1-P의 확률이 C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B의 유틸리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B의 유틸리티는 A의 유틸리티와 C의 유틸리티를 합친 것을 평균한 것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continu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substitutability라고 하는 것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유틸리티가 같다는 말은 A의 확률이 P이고 C의 확률이 1-P일 때이 말은 B의 확률이 P이고 C의 확률이 1-P인 경우와 같다는 거예요. 유틸리티가. 그렇죠. 왜냐니까 A와 B의 유틸리티가 같으니까 이것을 substitutability, A를 B로 substitute 대체한 겁니다. monotonicity는 이거는 상당히 좀 재밌는 식인데 A의 유틸리티가 B보다 크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A의 확률이 P이고 B의 확률이 1-P인 상황에서 A, Q, 그리고 Q의 확률이 A이고 1-Q의 확률이 B인 유틸리티죠. 이 유틸리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P의 확률이 Q보다 크게 되면 뒤에 있는 이 식도 반드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P의 확률 P가 확률 Q보다 큰 경우에 A의 유틸리티가 B의 유틸리티보다 크다고 한다는 말은 즉 P의 확률 A, 1-P의 확률 B는 반드시 Q의 확률 A, 1-Q의 확률 B보다 크다는 것이 이 액션 오브 래셔널리티입니다. 근데 오더러빌리티는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뭔가 조금 식이 좀 애매한데 제가 알고 있던 오더러빌리티와 좀 달라요. 지금 A가 B보다 크고 합집합 B가 A보다 크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A와 B가 같다고 해서 그냥 화살표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도 좀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